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그런 가면은 왜 쓰고 있는 거죠? 다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탄쇼이고요. 저는 킹엔터테인먼트 어떻게 하지 이거를? 킹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님들과 홈런레이스와 송구 멀리 나주기 그리고 킹님과 이제 투피칭 대결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투타 대결 탈탈 털릴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운동장 상태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오늘 운동장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운동장인지 무슨 공사장인지 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들 구독자님들한테 좀 한마디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런 상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아, 그러면은 그 송구 그 측정 대결이 정확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송구 측정 대결은 20, 40, 60, 70,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콘을 두고 그 자리에서 포수에게 공을 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아, 그 상당히 좀 어렵겠는데요. 아, 그렇죠. 그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홈런 레이스 하면은 이제 그 공을 몇 개나 칠 수 있는 거죠? 한 명당 10개씩. 예. 10개씩? 그래서 그 10개 중에서 예. 홈런이 나오는 개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려고. 개수를 가지고? 네. 아, 오늘 저희가 처음 이렇게 광주 전남 쪽에서 구독자님들과 같이 이 야구 대결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처음 하게 되는데 비록 좀 시작은 미약한 끝은 창패리라 생각하면서 저희가 아,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예. 전 이재희고요. 네. 나이는 27입니다. 31도. 아, 정말.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영찬이요. 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커뮤니티 보고 알았습니다. 아, 영탄이 조이 혹시? 네. 영탄이 조이 커뮤니티인가요? 아, 둘 다 다 봤습니다. 아, 킹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둘 다 다 네. 보셨어요? 네. 혹시 오늘 그 어떤 분야에 좀 자신 있으세요? 투타 대결. 투타 대결이요? 아, 라이브 피칭. 네. 아, 오늘 킹님 지금 체격 한번 봐보실래요? 와, 어떠신 것 같아요? 사이? 네, 하드웨어가 좋으시고 키가 93이래요. 기대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저는 경기사는 사인야구 구력 3년차 김창조라고 합니다. 한태희라고. 저는 야구하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한입니다. 전형민입니다. 대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홈보살 대결입니다. 비거리 측정 대결 이제 할 건데요. 총 7분이 나오셨는데 첫 번째님부터 한번 볼게요. 전인재님. 예, 네, 지금 비거리 측정 시작할 거거든요. 1번으로 하셔도 괜찮겠어요? 아, 네, 네. 제일 빨리 오셔서 푸셨으니까. 포수는 야구하니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나이스! 바로 다. 아, 너무 쉽습니다. 어깨 어떠세요, 상태가? 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까?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5바운드 괜찮죠? 1바운드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반인이 던지기 정말 어려운 거리가 되겠죠. 자, 가봅시다. 파이팅! 아, 1번 참가자 전인재님의 기록은 60m입니다. 아, 20m 너무 가볍습니다. 나이스! 인정! 오케이.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송구를 보여주는 2번 참가자 강영찬님입니다. 나이스! 성공! 오씨, 갔는데? 갑시다. 렛츠고! 까비. 아쉽게. 자, 70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어깨 2번 참가자 강영찬 님이 70m로 선두에 올라섭니다. 자, 20m 가보겠습니다. 자, 20m 성공. 간단하게. 나이스. 나이스. 한 방에. 아! 간 건데 이거?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이거 하고 내일 3회를 받아야지. 자, 봅시다. 파이팅! 오! 자, 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희님. 오,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오. 오. 오, 갔다. 갔다. 이거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원바운드 수상 이거는. 예. 네. 오케이, 인정. 힘들죠. 아침에 아이씨. 아침에 경기 뛰었는데 80을 그냥. 네, 70으로 가겠습니다. 70m로 한태희님이 공동 1위에 올라섭니다. 보이셔! 너무 높은데? 자, 인! 오케이! 40! 자, 예, 40입니다. 생각보다 멀죠? 자, 40 가보겠습니다. 어? 멀다면서 다이렉트로 가볍게 아이고. 넣어주시네. 우와, 쭉 뻗는 거 봐. 우와! 와. 인정, 인정, 인정!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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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야구하니 채널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몸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어씨. 원바운드. 아, 짧다. 90m의 압도적인 비거리를 보여준 최대한님이 홈송구 대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번째 게임은 홈런 레이스입니다. 자, 10개 중에 개수로 세겠습니다. 홈런 개수로. 10개 갑니다. 10개 갑니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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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살짝 부족하네요. 우와. 오, 어, 어. 아깝다. 라스트. 오, 높아, 높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파이브.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얍. 양쪽 무릎과 골반을 접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자, 다음. 자, 일단 갑니다. 와. 오!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예, 결승이었습니다. 와, 하나. 좌타?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100m가 넘는 대형 홈런을 치신 한태희님이 홈런 더비에서 우승하셨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주타 대결입니다. 네.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 야, 온사이드. 볼. 원앤원. 공이 조금 높아. 오. 오. 받았습니다. 예. 잠깐만, 스탑.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쏟다, 쏟아. 대박.
엄청난 컨택 능력을 보여준 전인재님을 구구승부 끝에 힘겹게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김창주 구독자님. 습관적으로 포수에게 공을 던져버리는 투수. 높은 공으로 퍼스윙 삼진을 만들어냅니다. 뛰어난 선관과 집중력으로 장타를 만들어내는 5번 참가자님. 오늘 그 어떤 분야에 좀 자신 있으세요? 투타 대결. 투타 대결이요? 아, 라이브 피칭. 네. 아슬아슬하게 삼진을 잡아냅니다. 투타 대결 결과 총 4개의 삼진을 잡았지만 2개의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광주 지역 야구 좋아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했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습니다. 아, 또 이렇게 우리가 홈런 레이스도 했고 멀리 던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금이 또 없으면 이게 참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시상이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아무런 것도 안 드리면은 그건 진짜 용납보다죠. 자, 그럼 여기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송구 그 던지기 대회 이제 1등 하신 분이죠. 네. 예, 누구시죠? 송구 1등 하신 분이 야구하니 유튜버십니다. 야구하니 유튜버님. 예, 역시 예. 유튜버님. 자, 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타이거 연습장인데 예. 아, 이거 안 그래도 이제 좀 야구 잘하시지만 더 잘하시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상은 홈런왕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태희 구독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태희 구독자님은 제가 주문한 선수용 나무 배트를 선수용 나무 배트 네, 우승자 제가. 축하드립니다. 자, 홈런왕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참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회 킹 영탄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네.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더 잘 돼서 네. 2회, 3회 늘어가면서 컨텐츠를 더 계획하고 사이즈를 늘려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구독자님들과 함께 재밌게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회 킹 영탄이 게임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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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오늘 참가하신 분들 제가 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재밌었거든. 자네랑 같이 노는 게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그렇게 재미있었던 거 정말 오랜만이었어.